네, 의미별 정의입니다. 유닛 14. 오케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쭉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조동사를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조동사 때문에 어떤 뉘앙스라고 하는 거, 뉘앙스, 뭐 어떤 말에 속에 담겨 있는 뜻, 말 속에 담겨 있는 뭐 긍정적인지, 뭔가 막 간절한 느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어감이라 합니다. 뉘앙스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읽기에서 조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체적인 글의 분위기라든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도, 말하려고 하는 인텐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조동사 파트가 그런 것들을 익히는 파트이다. 먼저 이제 능력에 대한 얘기,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는 can, could, be able to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can부터 얘기하면 can은 뭐하고 똑같다, be able to하고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could는 can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뭐 다른 의미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can이 또는 could가 어떤 능력을 얘기할 경우에는 be able to, 뭐 be able to만 얘기했는데요. 같은 말은 be capable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be capable to do, 뭐 be capable to do나 또는 of 써서 of doing, of 뒤에 명사가 오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I am capable of swimming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be capable of나 be able to do, be able to 뒤엔 동사 원형이 오고요. be capable of 뒤에는 명사나 또는 ing 형태의 동명사 같은 것들이 온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can과 be able to는 일단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물론 can이 다른 의미도 있죠. Can you help me? 이런 것은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request 요청이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I can swim 일때 I am able to swim과 같은 뜻이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 be able to가 좀더 포멀한 표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I can swim보다 I am able to swim이 좀더 포멀한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be able to가 문어체라고 얘기합니다. 문어체, 그러니까 글로 쓰는 서체라고 얘기하고 말하는 그런 투라고 얘기하고 회화체, 대화체에서는 주로 can을 쓰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할때 같은 뜻이다라고 해서 Jack can speak Korean, Jack is able to speak Korean. 둘다 한국어를 할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게 좀더 캐주얼한 표현이고 이게 좀더 포멀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could에 대한 얘기입니다. could는 과거의 평상시 능력을 나타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could는 과거의 평상시, 이게 이런 말이 왜 붙었냐? 그러니까 과거에 할수 있었으며 실제로 했었다라는 얘기는 뭘 써야 된다? was able to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어떤 특정한 과거에 어떤 일을 실제로 해낸 경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증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 과거에 내가 했다라는 증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was able to나 were able to를 써야 된다. 자, 그러면 뭐가 could를 쓰면 안 되는 거? 왜안 된다고 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After 10 seasons, he could eventually win the MVP award 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시즌은 계절이 아니고요. 우리 보통 이제 그 운동 선수들이 그 활동하는 시기를 또 시즌이라 그러죠. 야구 선수 야구하는 시즌이다 할때그 시즌입니다. 운동 선수 같으니까 그 뜻이 계절이 아니고 그런 시즌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10번의 시즌이 지난 후에 이런 뜻이네요. 10번의 시즌이 지난 후에 그는 결국에는 MVP 상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할수 있었으며 실제로 집에 가니까 MVP 상패 같은 게 트로피 같은 게 집에 가니까 있더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봤으니까 MVP 상을 자기 집에 있는 걸 봤으니까 실제로 윈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도 윈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면 문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할수 있었으면 또 실제로 했다, 실제로 해냈다라는 얘기를 할때 실제로 할수 있었다와 더하기 실제로 그러니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일을 실제로 한 경우에 was able to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할수 없었던 일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could에 not이 들어간 couldn't와 wasn't able to는 둘이 똑같다라고 얘기했던 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 couldn't stand his rudeness. I wasn't able to stand his rudeness. 같은 얘기다. 그래서 여기 stand의 뜻은 뭔것 같아요? rudeness는 뭐예요, rudeness? rudeness, 무례함이죠, 무례함. rude가 무례한이니까, rudeness는 무례함이겠죠. 그럼 I couldn't stand his rudeness가 그럼 뭔 소린 것 같아요? 스탠드가 느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읽기가 안 되는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문제 푸는 데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스탠드가 여기서는 참다죠, 참다. I couldn't stand his rudeness. 나는 그의 무례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같은 표현이 둘 다 I wasn't able to stand his rudeness도 똑같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필요, 의무, 뭐 necessity와 obligation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뭐 기본적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인 거죠. must와 have to, should, ought to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must나 have to는 필요에 의해 또는 어떤 상황이나 규칙 때문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데요. 이걸 보고 법적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법적 의무. legal oblig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egal obligation. 그래서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쓰고, 그 다음에 should나 ought to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 쓴다. 이걸 길게 해놨는데,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보고 당위라고 얘기합니다. 당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일 때 should나 ought to를 쓰고, 법적인 의무인 경우엔 must나 have to. 지금 must하고 have to하고 둘다 해야만 한다고 should하고 ought to가 같다. 얘들 둘이 같고 얘들 둘이 같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얘들 must와 have to를 쓰는 경우에는 legal obligation일 때, 법적 의무일 때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지켜야만 할 수밖에 없을 때고요. should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효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위를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do I have to make a study plan every day?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스터디 플랜, 공부 계획이죠. 제가 매일매일의 공부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학교에 규칙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학교에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뭐 A하고 B, A는 스튜던트 같고 B는 티처인 것 같죠. Do I have to make? 그러니까 학교 규칙에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No, you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you don't.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네? 그래야 안 그래요? You don't have to.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You don't have to의 뜻은 그러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한 규칙은 없지만, but 계속 이어져죠. You must not waste your time planning all the time. 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모든 시간에 시간 단순한 문장이 해석이 안 되고 있죠. You must not waste your time. 너는 너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있죠. 넌 시간 낭비해서는 안 돼. Planning 뭐 하느라 계획 세우느라 all the time 맨날. 맨날 계획 세우느라고 시간 낭비해서는 안 돼. 계획만, 그러니까 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시험 기간이 다가왔다. 그러면, 공부 계획만 세우고 있어. 정작 공부는 안 하고, 뭐 계획만 막 세웁니다.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You must not waste your time. 시간 낭비해서는 안 돼. 뭐 하느라, 계획 세우느라, planning 하느라, all the time. 맨날 계획만 세우느라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should로 바뀌었죠. You should create good study habits instead. 뭐 소리겠어요?
그럼 instead 뭐 하는 대신에라는 얘기예요. 계획 세우는 대신에 뭐를 만들어라. 학습 습관을 만들어야만 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 있겠니? 그런 규칙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should고요. ought to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터에서 전우를 구하려는 병사와 이를 막으려는 장교. 막 구해야 됩니다. 뭐 저기 앞에 한 명이 나와, 뭐 앞에서 막총 쏴다가 맞았겠죠. 상대방이. 적이 쏜 총에. 아, 저내 친구인데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는 건 법적 의무야. 당연한 거야. 그렇죠.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겠죠. 그렇죠? 근데 장교는, 너 지금 나가면 안 돼. 장교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야. 규칙이야. 규칙을 얘기하겠죠. 그래서요. 장교가 얘기하면, You must stay here. It's an order. You are going to die if you go. 그래서 장교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죽게 될 거라 이 말이야. You're going to die if you go. 만약 네가 가게 된다면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you must stay here 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기에 order라고 얘기하고 있죠.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must나 have to를 쓴단 말이죠. 근데 but I should save Ted. He's my best friend. Please let me go.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나는 테드를 구해야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테드를 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군법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당연히 구해야 된다. 왜 당연히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얘기하고 당연한 그러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저를 가게 내버려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의 차이다? 이 사람이 must를 쓴 것과 이 사람이 should를 쓴게 뭐의 차이다? 바로 뉘앙스의 차이다. 이 사람은 어떤 적혀있는 어떤 군법을 얘기한 거죠. 이런 상황에 나가면 너는 군법에 회부되게 될 거야.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 구해야 되는 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 뉘앙스의 차이. 그 다음에 충고와 권유, should와 had better. 뭐 should하고 had better는 뭐 너무 차이가 큽니다. 오케이. had better는 절대로 누구한테 쓰지 마라 그랬어요. had better는. 윗사람한테 쓰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내 말을 헤드베러를 쓰면 내 말을 안 들으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슈드와 헤드베러는 둘다 충고 또는 권유할 때쓸수 있지만 헤드베러는 충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you may be in trouble. 너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어떤 warning의 meaning이 들어있단 말이야. warning이 들어있기 때문에. 호의적,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 협박성 그런 게 아니고 협박성 의도가 아니고 그냥 이러면 훨씬 나을 거라고 할 때는 should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내가 너한테 단어 외우라고 할때 should를 쓰겠어? had better를 쓰겠어? had better를 쓰겠죠. 그렇습니까? 너 50점도 안 나올 거야 말하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you'd better not smoke here. 그렇죠? You'd better not smoke here. You will have to pay a fine if you get caught 하고 있죠. Pay a fine. 뭔 소리입니까? 아니면 fine은 뭔 뜻입니까? 오케이. stand에 이어서 두 번째죠. stand가 서다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참다란 뜻도 있고요. fine이 I am fine 할때 fine은 좋은, 괜찮은 이란 뜻이지만 명사로서는 이거는 명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명사로 쓰였다는 게 어가 보여주고 있죠. fine은 벌금이라는 뜻도 있죠. 'You'd better not smoke here. You will have to pay a fine if you get caught.' 그러면 여기에 should가 아니고 had better를 쓴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너는 벌금을 내야 할 것이다. 뭐, will have to도 우리가 설명한 적 있죠. 미래의 의무를 얘기할 때는 will하고 must를 섞어서 못 쓰니까.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미래의 의무를 얘기할 때 will have to.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하게 될 거야. 라는 게 바로 뭡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죠. 이게 바로 warning이죠. warning. If you get caught. 만약 네가
If you get caught. 커트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커트? 캐치로 온 거고 지금 수동태인 거죠, 이거. 비동사인 are로 바꿨어요. If you are caught. 만약 네가 적발된다면 이 말이죠. 만약 네가 적발된다면 담배 여기서 피는 게 적발된다면 you will have to fine. You'd better not 쓰니까 여기에 had better not을 쓴 거죠. 아라는 표현이 더 낫겠다. 내말안 들으면 벌금 낼 이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표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should가 아니고 you should not smoke here가 아니고 had better not smoke here고요. 여기에 warning이 들어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d better see the movie. 자, 틀린 표현입니다. 이 경우에 you'd better see the movie. It's pretty fun.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표현입니까? 영화 보는 편이 더 낫겠어. It's pretty fun. 그것은 꽤 웃기, pretty는 예쁜이 아니고 꽤죠, 꽤. 꽤나 웃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영화 꽤 웃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pretty, 꽤란 뜻일 때 바꿔 쓸수 있는 어휘가 뭐였더라? 그렇죠, quite죠. It's quite fun. funny. 참, funny 아니고 funny죠. 꽤 웃겨. 자, 이런 경우에 영화를 안 봤을 때 어떤 무슨 일이 잘못된다라는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호의적 태도죠. 호의적 태도. 상대방 너 좋게 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되게 웃기더라. 그러니까 you should see the movie. It's pretty fun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호의로 상대방을 생각해서 영화 보라고 권유하는 상황이지 영화를 안 봤을 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ad a better를 쓰면 잘못된 표현, 어색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둘다쓸수 있는데 어떤지 다른 어떤 것이 다르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특히 뭐이 조동사 파트를 가지고 뭐이 뭐야 그글 속에 나온 사람의 심정 있죠? 기분이 어떤지 푸는 거. 거기에서 조동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심정을 고를 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possibility에 대한 얘기입니다. possibility, 가능성.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할때 could를 쓸 수도 있고 may나 또는 might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possibility를 얘기할 때 could나 may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may rain tomorrow, it could rain tomorrow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 it may rain tomorrow는 비올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it could rain tomorrow는 비올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이 적은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좀더 눈에 보이고 또는 뭐 우리가 좀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뭐 일기예보 들어봤더니 뭐 내일 비올 확률이 한60% 정도 된다 이러면 매일을 쓰면 그런 느낌이 전달되고 한40% 정도다 그러면 could를 쓰면 그 느낌이 전달된다 이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 그럴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좀더 가망성이 있는 느낌은 may가 좀더 가망성이 있는 느낌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측으로 넘어갑니다. most, may, might, can't를 해놨는데요. most는 100% 긍정적 확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can't, 그리고 most 이럴 때 해석은 뭐뭐임에 틀림없다였죠. 정반대되는 게 can't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100% 똑같은데 부정적 추측이죠. 100% 그래서 해석은 뭐뭐일 그렇죠. 리가 없다고 may might는 뭐뭐일지도 몰라. 뭐 이게 조금 더 확신이 있는 거고 이건 조금 더뭐 그러니까 could 같은 느낌이다. 근데 이건 미래고요. 이건 또 현재나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한테 쓴다. 그래서 이들 조동사가 나타내는 확실성의 강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떤 그림으로 또는 표 같은 걸로 정리해놨습니다. He must be right. 그가 막 옳은 것이 틀림없다고요. He can't be right. 옳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긍정적인 거고요. 뭐뭐임에 틀렸다고. can't는 뭐뭐 할 리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거다. 그러면 he may be right. 오를지도 몰라. 조금 더 might보다는 확신이 높고요. he might be right은 조금 확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he might not be right. 이것도 좀 확신이 뭐가 옳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확신의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추정입니다. 과거의 추정. 과거의 추정은 여기에 특징이 바로 have 플러스 pp. 그래서 예를 보고 완료 조동사 플러스 완료 형태죠. 완료 시제 형태. 조동사 플러스 완료 시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must have pp, may have pp, might have pp, can't have pp입니다.
일단 must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죠. 과거에 must have 뭐뭐 했음에 틀림. He must have been right. 그가 과거에 옳았던 게 틀림없다죠. can't have PP도 마찬가지 반대로 뭐뭐 아니었음에 틀림없다니까. He can't have been right. 그가 과거에 옳았을 리가 없답니다. 뭐 과거에란 말 없지만 과거에란 말을 넣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거에 옳았던 게 틀림없어. He must have been right. 그가 과거에 틀렸던 게 틀림없어. He can't be right. 옳았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He may have been right은 옳았을 수도 있다. He might have been right도 뭐 옳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뜻인데 이게 조금 더 확신은 높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잭은 한국말 할줄 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오케이. 한 가지 표현만 가능한 게 아니죠. 코리안도 된다. 그 다음에 10시즌이 지나 그는 마침내 MVP 어워드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이 표현은 몇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was able to 쓰는 겁니까? could를 쓰는 겁니까? 그래서 영어로? After 10 seasons. 윈 on MVP award 그쵸? 오케이. 마침내는 근데 뭐죠 영어로? finally 말고 eventually가 쓰였죠. He was eventually able to win on MVP award였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의 무례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쵸? 이거는 몇 가지 표현입니까? 두 가지 표현이죠? 어떻게도 할수 있고. 루드니스 또? 오케이. 그러면 I can't가 아니죠. I couldn't죠. 다시 설명해야 될것 같네요. 여기에 실제로 할수 있었단 얘기죠. 이거는 언제 가능이야? 과거 가능이죠. 과거 가능. 과거 가능은 뭐랑 뭐가 있는데 could랑 was able to가 있는데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어떨 때 could를 쓰고 어떨 때 was able to를 쓴다 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과거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was able to는 과거에 할수 있었으며 실제로 했습니다 일때 쓴다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되면 not이 된 경우에는 똑같다란 얘기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couldn't stand his rudeness 하고 I wasn't able to stand his rudeness가 같다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매일 제가 학업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어떤 뉘앙스로 묻는 거야? 그러한 규칙이 있나요? 라고 묻는 뉘앙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물었더라? 'Do I have to make a study plan every day?' 그러죠. 그렇죠. 뭐라고요? 'Do I have to make have to'를 의문문하면 'Do I have to make a study plan every day?'라고 묻죠. 뭐라고요? 제가 만들어야만 합니까? 'Do I have to make a study plan every day?' 그러죠. 뭐라고요?
Do I have to make a study plan every day? 그랬더니 뭐래요? 너 no, you don't 이러죠. You know you don't 뒤에 생겼던 말이 뭐였어? You know you don't. 그게 아니라고 아까 설명했잖아. You don't have to make a study plan every day 라 했죠. Don't have to 할 필요 없다잖아. 할 필요 없다. No you don't. No you don't have to make a study plan every day. 그 다음에 늘상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이건 뭐야? You. You must not이었죠. 어? You must not waste your time planning all the time이었죠. 뭐라고? Okay. 대신에 좋은 공부 습관을 만드세요라는 표현은 이건 어떤 should 느낌이야, must 느낌이야. 그래서 you should create, you should make, you should create good study habits instead 이렇게 표현돼 있었죠. 오케이. 자, 넌 여기 있어야 하면 장교가 얘기합니다. 넌 여기 있어야 돼. 'You must stay here. You must be here. It is an order. You are. You are dying. You are dying. 그런 표현 없고요. You are going to die, 죠. You are going to die if you go. 그랬더니, but I. But I should save Ted. He's my best friend, please. 제가 하게 해주세요. Please. Let me go. Okay. 너 여기서 담배 안 피우는 게 좋을걸. Okay. 경고야. 아니면 호입.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 하는 충고야. 그래서. 해도 되려 나 smoke here 좀 성공했습니까? You had better not smoke here. 다음에 if you get caught. You will pay me. 이게 의무죠. 네. You must pay me. 미래 의무를 뭐 한다고 방금 설명했는데 You will have to 였죠. You will have to fine. You will have to pay a fine if you get caught. You had better not smoke here. You will have to pay a fine if you get caught. 그 다음에 그 영화 봐야 돼. 무척 재밌거든. 경고야, 호의야. 그러면 you should see the movie. It's pretty funny.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 다음에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미래의 추측이죠.
미래 추측할 때 뭐였더라? 미래 추측할 때뭘 쓴다라고 했는데 메이랑 쿠드 아니었나요? 그래서 뭐? 아. It may rain tomorrow 또는 It could rain tomorrow. 그거 좀더 확실히 높은 건 It may rain tomorrow였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가 과거에 옳았음에 틀림없다는 뭐죠? 그가 과거에 옳았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he she must have 플러스 그러면 그가 과거에 옳았음에 틀림없다가 뭐라고? 비가 동사 원형인지 PP입니까? He must have been right. 그가 옳았을 수도 있다, 과거에. He may have been right. 그가 과거에 옳았을 리가 없다. 그가 과거에 옳았을 리가 없다. He can't have been right.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xercise 문제 숙제로서 풀어보시고요. 리뷰 테스트 하게 될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워크북 펼칩니다. 네. 워크북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우리가 문제, 숙제로서 풀고 나면 자동으로 워크북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풀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허허허허. 뭐 바로 풀어야죠. 요즘 뭐 무슨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될게 뭔 것 같아요? 또.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거 과학도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루 어떻게 뭐 어떻게 보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체크업부터 일단 1, 2, 3, 4, 5, 6. 그래서 1번 네, 그 다음에 2번 계속해서 you can
여러분. 예, 5번. 예, 그래서 6번. 됐나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뭔 소리예요? 스탠드 온 마이 헤드가 뭔 소리예요? 머리가 아픕니까? Stand on my head. 물구나무 서다죠. 그럼 뭔 소리예요? I used to be able to stand on my head, but I can't do it now. 뭔 소리예요? 난 물구나무를 서곤 했었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은 I used to stand on my head지. 거기다 be able to를 왜 껴넣습니까? I used to be able to stand on my head, but I can't do it now는 뭔 소리예요? 나는 물구나무를 설 수 있었다죠. 나는 I used to be able to stand on my head. 나는 물구나무 설 수 있었다죠. But I can't do it now. 그럼 do it은 뭐 대신 왔어요? Stand on my head 대신 왔겠죠. 그렇죠? 이 문장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 부분은 필요 없죠. But I can't do it now. 이 부분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 앞에 used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can을 못 쓰는 이유는 조동사 두 개를 같이 못 쓰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까? 2번 The plane could take off after the heavy rain stopped.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답은 틀렸죠. could가 아니고 was able to죠. 왜? 그 비행기가 과거에 이륙할 수 있었으면 실제로 이륙했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죠, 이 내용은. 그렇죠? 폭우가 그친 이후에 heavy rain stopped 한 이후에 그 비행기는 이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ould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You can use my laptop computer whenever you want. 뭔 소리예요? 그럼 are able to는 왜 안 됩니까? 허락이지 능력이 아니죠. 그렇죠? can 대신 쓸 수 있는 건 you may use my laptop computer whenever you want. whenever you want의 정확한 뜻은 whenever 주어 동사
네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이 뜻이죠.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 랩탑 컴퓨터, 내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해도 돼. 허락이죠. You are allowed to use my laptop computer라든지 you may use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can it be 골랐고요. Can it be right to keep silent? 뭔 소리예요? silent? 고요한, 침묵하는. 그것은 Can it be right to keep silent? 조용히 해줄 수 있겠니? 뭐 이런 뜻? 그래서 이 조동사 파트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에 이 문장이 중요하죠. 이 문장의 해석은 조용히 있는 게 옳은 일일까? 이 뜻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입 닥치고 있는 게 옳은 일일까? 이런 뜻이죠. Can it be right to keep silent?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는 뭐예요? 조용히 하고 있지 말자는 얘기죠. 뭔가 말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보고 회의라 했죠. 회의의. 이런 게 옳은 일일까? 이래도 되는 걸까? 이러면 안 된다. 말하는 사람은 이러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서 어디서 배웠었냐 하면은 새로 배운 거라 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뭐 can it be right to kill animals for clothes 뭐 이런 거 있어요. 동물들을 죽이는 게 옳은 일일까? 뭐 이런 얘기할 때. can 아, 첫 번째 거지. 여기서 좀 강한 의심. Can it be right to kill animals for food? 음식을 위해서 동물들을 죽이는 게 옳은 일일까? 죽이지 말자라는 거. Can she be truly happy? 뭔 소리야? Can she be truly happy?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할까? 내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 Strong doubt라 했죠. 강한 의심. Okay, 그 다음에 the bell's ringing. It was able to Vincent. 뭔 소리예요? 추측이니까 was able to 씁니까? The bell's ringing. 지금 해석하는 게 솔직히 탁 깨놓고 얘기해갖고, 중1 정도인 것 같아. 머리가 아파서 그런 거야? The bell's ringing. Ring. 울리다죠. 벨이 울리고 있는 중이야. 전화한 사람이 빈센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cell phone is able to be used as an MP3 player too.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can이 뭐야 is able to가 아니고 can만 가능한 거죠. 이거는 self 능력이 아니고 뭡니까? 능력이 아니고 가능이죠. 가능. possibility죠. 가능성. 그 휴대전화기는 MP3 플레이어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an be used 사용될 수도 있다. 바꿔 쓸수 있는 건 뭐예요? 메이로 바꿔 쓸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is able to가 아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됐습니까? 반타작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can과
can't 또는 be able to를 쓰세요. 둘다 되는 경우에는 can이나 can't를 써라 그러는 게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인스트루먼트. 그래서 2번. 브라이드그룸. 예, 3번. 3번. Number one. I can take for this predict. Okay, 그거 봤고요. 1, 2, 3 같은 경우에 바꿔 쓸수 있는 게 각각 뭔지 뭐 해석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4번, 5번 해석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Okay, Gary 1번부터 Gary is really interested in music. He can play many instruments. 그래서 can 대신 쓸 수 있는 건 네? 오케이, 이거 뭔 소리입니까? 그냥 뭐, 웨스턴 모르겠으면 그냥 예, 그러니까 당연히 메이가 아니죠. 그렇죠. 인스트루먼트는 뭘 것 같아? 추측 능력. 악기겠죠, 악기. 예, he is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죠.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게리는 음악에 정말 관심이 있어. 그는 많은 악기를 연주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 바꿔 쓸 수, 2번 바꿔 쓸 수 있는 거? 메일을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브라이드그룸은 신랑입니다. 신랑 룸이 아니고 브라이드그룸 룸이 아니고 그룸 브라이드그룸.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여기에 얘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이 다 답이 아니죠. 그럼 고쳐볼까요? He can't be the bridegroom. He too old. 그럼 뭔 소리예요?
오케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He can't be the bridegroom.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죠?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He may not be the bridegroom의 느낌인데, 그럼. 그는 신랑일 리가 없다. 그는 너무 늙었다죠. 그 다음에 You can get some information at the tourist center.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건? 캔밖에 안 된다면 왜 캔밖에 안 된다는지 캔밖에 안 된다. 뭔 소리입니까? 이건 뭐 하는 캔입니까? 캔밖에 안 되는 이유? 어떤 경우에 캔밖에 안 되죠? 너는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같네요. 그렇죠? 너 얻을 수 있다. 뭘 얻을 수 있대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네요. 어디에서? 관광객 센터에서 말고 투어리스트 센터에서. 그럼 이거는 너는 관광객 센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뭡니까? 가능성 아니에요? 가능성? 네가 필요한 정보를 관광객들 정보를 주는 센터에서 얻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저 캔은 뭐로 바꿔 쓸수 있는 캔입니까? 능력입니까? 너는 그럴 능력이 있어 이런 얘기입니까? 메이죠, 메이. 수업 뭘 수업했습니까? 너는 받을 수도 있어,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다. 가봐라 한번.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possibility죠. 그다음에 go to the professor Smith and ask. He might be able to help you. 뭔 소리예요? 그는 너를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Might가 가능성이죠. 오케이, 프로페서 교수님께 가서 한번 여쭤봐. He might be able to help you. 누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I can't predict Laura's behavior. I've never been able to predict it. 뭔 소리입니까? 로라의 행동을 프레딕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공부하고 내는 건 알죠? 새롭게 알게 되고 참 쓰세요. 그 깜빡한 것 같은데 채점에 있는 거쭉 보고 공부한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은 뭔지 의미에서 써보세요. 그 predict의 뜻은 예측하다죠, 예측하다. predict, 예측하다. 나는 로라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다. I've never been able to predict it. 이슨 뭐 대신었습니까? Laura's behavior 대신었죠. 나는 뭐 뜻은 I've never been able to predict his 뜻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1, 2, 3, 4, 5 중에 아직 틀린 게 하나 있죠. 뭐가 아직 틀렸을까요?
5번 틀렸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Where?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럼 다시 뭘로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모르겠습니까? 뭐해 줄임말입니까? I have 이거 무슨 시제입니까? 응? 현재 완료 시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be야 been이야. I have never been able to predict it. 나는 한 번도 그것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뭡니까? 계속이죠. 아니 경험이죠. 경험. 나한 번도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1, 2, 3, 4, 5 풀면서 뭐를 알게 됐습니까? 네? 다 알게 됐어? 그럼 B 같은 것을 연결하고 거기에서 그 의미를 찾았어라. 오케이. 그래서 Nell can play the piano. Can I return the book this Friday? They haven't lived here for very long. They can't know many people. It can happen to anybody.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A는 뭐예요? 그 뭡니까? 능력이다. 다음에 그러면 C는? C요. 아, B로 갈까? 네. B는? 뭡니까? 다음에 C는? 지금 추측이다. B는 뭐? 다음에 D. 아, D가 세요. 그건 왜 그다음에 A. You've just had lunch. You can't be hungry already. 뭔 소리입니까? 일단 그래서 뭔 소리 뭡니까? 다음에 spring can be very cold sometimes.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뭡니까? 네. Can I take one of these bananas? 무슨 소리입니까? 뭡니까? 주디, 아, 조디 can't speak English well. 뭡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can play the piano. 넬은 피아노를 연주할 수가 있다. 당연히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능력은 Jody can't speak English well. 영어를 잘할 수가 없다. 라는 D하고 연결되겠네요. 다음에 can I return the book this Friday?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책을 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호감이 요청, request 하고 있죠. request 해도 될까요? May I로 바꿔 쓸수 있고. 같은 표현은 Can I take one of these bananas? 제가 바나나 이것 중 하나를 제가 먹어도 될까요?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뜻이니까 이거 시가 같겠고요. 그다음에 They haven't lived here for a long time. 그들은 여기에 오랫동안 살지 않았다. They can't know many people. 이뭔 소리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알 리가 없다. 추측이죠. 강한 부정적 추측이죠. 그러면 똑같은 강한 부정적 추측은 You've just had lunch. 단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방금이죠, 방금. 너는 방금 점심 먹었다죠. You've just had lunch. 방금 점심 먹었잖아. You can't be hungry already. 얘는 이미가 아니고요. 벌써죠, 벌써. 너 벌써 배고플 리가 없다. 얘가 추측으로서 A가 같고요. 그다음에 D. It can happen to anybody.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능성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뭐 할 수도 있어. possibility에 대한 얘기니까. Spring can be very cold sometimes. 봄은 가끔씩 매우 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 중에서 It is possible that로 바꿔 쓸수 있는 건? A, B, C, D 중에 It is possible that절로 바꿔 쓸수 있는 건? It is possible that it happens to anybody. 됐습니까? A, B, C, D 중에서 May로 바꿔 쓸수 있는 건? May로 바꿔 쓸수 있는 게 A입니까? Then May play the piano입니까? May I return the book this Friday? 됐습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C. 틀린 것을 찾아서 고치고 틀린 것이 없으면 O 하십시오. 지금 하세요. 시간은 예, 좀 하세요. 네. 풀어주니까 이게 무슨 논리인가. 네, 그래서 틀렸으면 바르게 고쳐서 읽고요. 맞았으면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그래서 아론 럭킹인 것 같고. 네, 맞는 문장이다. 오케이, 3번. I couldn't miss. I couldn't see until I was fifty. 50야, 15이야. 맞는 문장이다. 4번. It is nice. I 이렇게 고쳐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조동사 부분에 다른 거쓸수 있는 거. 이번에 was able to 대신에 could를 쓸 수가 있다. 오케이, 딴거 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next year. 미래 시제죠, 딱 봐도. 내년에. 그러면 탐은, 뭔 소리입니까? 아니, 토니는. 그렇죠. 내년에 토니는 운전면허증을 딸수 있게 될 것이다죠. will하고 can을 같이 못 쓰니까 미래 능력은 will be able to 써야 되겠죠.
Okay, 그 다음에 Aaron missed the last bus, but luckily he was able to get a ride from a stranger. 뭔 소리입니까 일단? Aaron이 마지막 버스를 놓쳤다. 그러나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차를 얻어 탈 수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could로 바꿔 쓸 수 있는 이유는 was able to만 되고 could는 안 됩니까? 왜요? 아론이라는 사람의 과거의 일반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할 수 있었으면 실제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 was able to를 지우고 could로 고쳐 써야 된다? was able to. was able to가 안 되고 could로 써야 되는 이유는? 코드가 아니고 또 이번에 또 뭐지? 아론이 마지막 버스를 놓쳤지만 운 좋게도 그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차를 얻어 탈 수 있었으며 실제로 얻어 탔고 그래서 집에 올 수가 있었단 얘기죠. 그럼 과거에 할 수 일반적인 과거 능력이 아니고 과거에 할 수 있었으면 실제로 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could는 안 되고 was able to만 가능하죠. 그럼 3번 I couldn't swim until I was 15 but now I'm a strong swimmer. 뭔 소리예요? 수영 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wasn't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낫이 들어갔을 때 과거일 때 똑같다 했죠 이건. 그 다음에 it's nice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to 뒤에 조동사 원형이 없으니까 it's nice 멋진 일이다 to be abl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너와 함께 콘서트장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주 진주 알맞은 말 골라서 넣기입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그러면 시간 줄 테니까. 일단 답부터 넣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조지. 조지. 네, 2번. You can listen to my company car while you are busy. 똑같은 거예요. You are alone to listen to my company car while you are busy. 팅. 3번. Okay, 그러면 뭐 무슨 얘기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뭔 소리예요? 저 그런 얘기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따로 없고요. 미래 능력이니까 will be able to. 조르지는 다음 주에 우리와 함께 방학을 보낼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얘기고요. 2번 you can use my computer car, company car while you're visiting. You are allowed to use my company car while you're visiting. 일단 뭔 소리입니까? 사용할 수 있다. 허가죠, 허가. 넌 사용해도 된다. 그럼 you are allowed to 대신 쓸 수 있는 건 you may use, you are permitted to도 된다 했습니다. You are permitted to. P-R-M-I-T-T-E-D.
You are permitted to use my computer, my company car while you are waiting. Permit 하면 허락하다, allow 허락하다니까. May도 가능하다, you may use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the zoo was closed. 일단 뭔 소리입니까? 오케이, okay, the zoo was closed. 그렇죠. 동물원이 폐쇄되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우리는 호랑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코드 대신 쓸 수 있는 거. 바꿔 쓸수 있는 게 없다. 과거에 못했다라는 얘기니까 couldn't랑 were not able to랑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됐습니까? 뭐 영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요. 고2 때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쓰기입니다. 그래서 써봅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would like to be able to speak English well. 하면 될 것 같다. 2번, 제인은 트럭에 부딪히기 전에 그녀의 차를 멈출 수가 있었다 라는 표현은? Jane was able to stop her car before crashing into the truck. 한번 봤다. 각각의 승객은 비행기에 하나의 가방을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Can each passenger can take one bag onto the plane. 한번 봤다. Okay. Would like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더라. want랑 같다. I want to be able to. 그래서 뭐뭐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죠. 그래서 여기 could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안 됩니까? 제인이 과거에 할 수 있었습니까? 과거에 실제로 했습니까? 과거에 할 수 있었으면 실제로 했다 할 때는 could를 쓸 수가 없죠. 일반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었다는 표현 was able to stop her car before crashing into the truck. 그 다음에 can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오케이. 각각의 승객은 비행기에 하나의 가방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해석에 빵꾸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야. 한 번 더 생각해봐. 이건 아니야. 그 다음에 each passenger는 안 만기로 봤자 그러면 are가 아니고 그럼 같은 표현 can도 되고 may도 되고 또 뭐 돼요? 뭐뭐 해도 된다니까 able to입니까? 오케이. 허가면 요청이죠. 이거 허가죠. 허가 해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be able to가 능력이 아니고요. 하셔도 됩니다. 하나씩 가지고 타셔도 됩니다니까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과 could에 대한 얘기 유닛 9. 1, 2, 3, 4, 5, 6 봅니다. 가보겠습니다. take. 오케이. 그 다음 2번. It was a joke. Yeah, 계속해서 지금 there's a time of
4번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이 답을 고르게 된 이유는 해석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해 볼까요? Take a camera with you. It may be sunny today는 썬데이가 안만 봐도 안 보인다. 아, 오늘 봐. 그럼 메인은 허가입니까? 현재나 미래의 추측 가능성입니까? 기원입니까? 과거의 불확실한 추측입니까? 예, 현재나 미래의 추측이죠. 오늘 날씨가 화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 메이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까 전에 앞에 조동사의 의미 정리할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 could였죠. It could be sunny today. 오늘 날씨가 화창할 수도 있어. 예? 메이나 쿠드는 미래에 불확실한 추측을 할 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이죠. 그러니까 maybe sunny today, could be sunny today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may well은 뭐 뜻이고 may as well 일단 뭐 you may as well think you are such a good guy but you are not은 뭔 소리예요? 너는 네가 good guy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낫겠다. 그러나 아니다. 예, 그러면 may as well은 뭐 뜻이고 뭐 하는 게 낫겠다. 어떤 상황에 쓰는 표현이라 했죠? 오케이, 선택 사항이 없을 때죠. 다른 걸 할 수가 없을 때 쓰는 거라 했죠. 다른 옵션이라 설명할 때 쓴다. May as well은 other options가 없을 때 그럴 때 쓰는 거고, may well은 뭔 뜻이에요? may well은 뭔 뜻이에요? 뭐 하는 것이 더 낫답니까? 이것도? 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뭐 하는 것도. 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케이. 그러면 이건 안만 봐도 답이 이건 것 같은데. May as well 쓰면 너는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낫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죠. May as well 쓰면 너는 네가 such a good guy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낫겠다. 너는 네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You may well think you are such a good guy는 너는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전체 내용상 뭐가 말이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너는 such a good guy가 아니거든 이런 얘기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근데 아니야. 어?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시켜주는 표현인 거지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Jim looked so tired he might not have slept yesterday. 뭔 소리입니까 일단? 늦게 뭐 late 이런 단어는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뇌피셜을 가지고 해석하지 마시고 네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팩트를 가지고 해석 좀 합시다. 잠을 안 잔 게 틀림없다면 must not have slept일 거겠죠. 짐 looked so tired. 일단 무슨 시제입니까? 짐이 과거에 엄청 피곤해 보였었다는 얘기죠. He may not have slept yesterday. 그는 어제 안 잤을 수도 있다죠.
그는 앉았을 수도 있어. 밤을 꼴딱 샜을 수도 있어. 그래서 과거에 대한 추측이니까 might have pp 뭐 여기는 안 했을 수도 있을 거니까 not을 입어넣어서 mightn't have pp를 했죠. 앉았을 수도 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may you be happy with your family. 뭔 소리입니까? 네가 너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를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새롭게 배운 거라 했고 이건 뭡니까 이거? 기본문이죠 이거. 뭐뭐 하기를. 맞습니까? 그래서 may에 대해서 이런 것도 배워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튜닝 문제 2번 다시 보면 may well은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may as well은 뭐뭐 하는 표현이 맞겠단데 그게 아니 여기에서는 네가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너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 이라는 이런 표현이라 뉘앙스가 그런 뜻을 했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문제랑 비슷하죠. 그래서 A, B, C, D가 뭔지 쭉 하는 거죠. You may help yourself to something to drink. 아, 해석 말고 그냥 뭔 뜻인지 먼저 합시다. 아니 참, 뭔지 합시다. 뭡니까? 허가입니까? 뭐 추측입니까? 추측 가능성입니까? 기원입니까? 뭐 불확실한 추측입니까? 허가다. 그 다음에 B. May you have every success in the future. 뭡니까? 네 가지 중에서 기원이다. 그 다음에 It may sound odd, but I really saw a UFO. 뭡니까? 불확실한 추측. 과거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 그 다음에 B. Sam may have arrived late. 뭡니까 이건? 미래가 있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A, B, C, D. You may help yourself to something to drink. 뭔 소리입니까? 이건 뭐예요? Help, 지금 help yourself to를 지금 해석 못하고 있네요. Help yourself to this pizza가 뭔 소리입니까? 중학교 1학년이나 1학년 때거든요. 대학파트 했습니다. Help yourself to this pizza. 뭔 소리입니까? Help yourself to this pizza. Help yourself to this pizza는 이 피자 마음껏 드세요 라는 표현이죠. 'You may help yourself to something to drink'는 마실 것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can이죠. 그러니까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you are allowed to'도 갖다 할게요. 허가. 그 다음에 'may you have every success in the future'. 뭔 소리입니까? 그렇죠. Every success를 네가 가지게 되기를 그러니까 미래 네가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성공만이 가져가시기를라고 뭐 이건 기원문이죠. 그렇죠. 그다음 It may sound odd, but I really saw a UFO. 뭔 소리입니까? 추측. 이 sounds good. 뭐라 하면 아래 대답을 해 아 말고 it sounds good이 뭔 소리야? 괜찮게 들린다, 저 좋은 소리가 아니고 괜찮게 들린다. It may sound odd, but I really saw UFO. odd가 무슨 뜻인 것 같아? 그럼 But I really saw a UFO 이 부분을 했잖아. But I really saw a UFO가 뭔 소리야? 그러나 나는 정말로 UFO를 봤어 이 뜻이죠. 그러면 It may sound odd가 뭔 뜻일 것 같아요?
단어를 많이 안 외울 거면 추측력이라도 뛰어나든지, 어, 아니, 문법이라도 잘하든지, 어, 이상한이죠, 이상한. strange죠, strange. 그럼 it may sound odd, it may sound strange.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정말로 UFO를 봤어.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과거의 추측이 아니고요. 현재의 가능성, 현재의 추측이죠. 지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과거에 봤어, UFO.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Sam may have arrived late. 여기 may have PP 왔어, may have PP. 어? Sam may have arrived late이 뭔 소리야? 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Sam은 늦게, 과거에 늦게 도착했을 수도 있다죠.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이죠. 됐습니까? A, B, C, D 소문자 보겠습니다. Gary may be coming tonight은 네 가지 중에 뭐? 'May I get myself a coffee?'는 Joe may not have heard me properly. 'May good fortune be with you?'는 뭐니까 음색을 보겠습니다. Gary may be coming tonight?'는 게리가 오늘 밤에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현재 미래 추측 가능성이죠. 현재 미래 추측 가능성은 A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ay I get myself a coffee는? 제가 커피 갖다 마셔도 될까요? 라는 허가죠. 그 다음에 Joe may not have heard me properly는? 나도 어디 팔아먹었나? 프로퍼리는 제대로 저는 내가 하는 말을 과거에 제대로 못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그 다음에 may good fortune be with you는 뭐 소리예요? 행운이 너와 함께 하기를이죠. 어, may good fortune be with you. 기원문이죠. 자, may나 have pp를 사용해서 완성해 보세요. 완성해 보세요. 네.